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유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는 BJ 인디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카트라이더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연습도 많이 하고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기술 같은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하면서 맵이 있을 거예요. 연습하는 트랙들이. 근데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톡톡이라든가 연타, 커팅, 그 다음에 또 뭐였지? 연타, 커팅, 톡톡이, 끌기, 비틀기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아무튼 연습을 할 때 이렇게 맵이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연습할 때 좀 불편함도 느낄 수 있고, 예,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빌리지 북미 터널에서 만약에 톡톡이를 연습해요. 자, 오늘은 연타를 연습해야지 하면서 막 연습할 거예요. 근데 막 이 기둥 같은 거 있어서 막 방해가 될 거예요. 이렇게 막 꼬라박고 맞지. 그리고 또는 톡톡이를 치다가 톡톡이 좋아하다가 아씨 맵이 왜 이래 이거 하면서 이렇게 기둥에 꼬라박고 벽에 꼬라박고 이런 게 많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여러분들 연습할 때 조금이라도 좀 받고 하니까 이런 거를 좀 편하게 연습하실 수 있는 트랙들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가장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쉽게 할 수 있는 트랙, 굉장히 뭐 넓은 트랙이 있어요. 나는 운전자다에서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는데 뭐 드리프트 연습이나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트랙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광산 3개의 지름길. 이 트랙에서 일단은 트랙에서 앞으로 가다 보면 여기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 구간, 여기 떨어지는 구간에서 첫 번째 여기서 왼쪽 차 돌려요. 차 돌려가지고 약간 한 요쯤에 이렇게 점프해야 돼요. 왜냐면은 그러면서 밖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일단 뒤쪽에서 약간 밖으로 나가야지 하면서 왼쪽으로 붙어버리면 안 나가지거든요 이렇게. 네, 그래서 한 중앙 지점에 요쯤에 점프하셔야 돼요. 요쯤에 중앙지점 요쯤에 딱 점프하시면 밖으로 나가져요. 이런 식으로 나가시면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뭐 연타라든가 또는 뭐 유커팅이라든가 뭐 부서 쓰고 이렇게 뭐 연습을 할 수 있어요. 유커팅하고 커팅하고 그냥 톡톡이도 하고. 그래서 톡톡이도 하고 뭐 연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광산 3개의 지름길. 두 번째로는 소개해드릴 트랙. 항상 제가 이제 그 신차 나왔을 때 항상 이제 뭐 톡톡이라든가 이런 거 찍을 때 이 트랙에서 합니다. 동화 프레티온 목마 이 트랙입니다. 이 트랙은 어떻게 하냐면 스타트 하시고 줄까요? 가가지고 여기 앞에 막 그 구름에다가 이렇게 물 떨어지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요 구간입니다. 딱 요 구간 내려와가지고 여기 딱 이거 부스터존 타는 전에 여기 딱 오셔가지고 구석탱이 있어요. 구석탱이 여기서 제 앞에 보시면은 연필자로 보이시죠? 연필 이쪽으로 딱 이렇게 여기 보시면 약간 점프대가 되거든요. 점프대 여기 차가 올라가요 이렇게. 맞죠? 그래서 여기를 부딪히시면 됩니다. 구석 쓰면서 이렇게 톡 이렇게 하면 넘어가세요. 네, 넘어가시죠. 그래가지고 넘어오신 다음에 여기서 그냥 이렇게 나가시면 돼요. 이렇게 나가시면 여기도 넓어요. 여기서 제가 톡이 같은 거 테스트하고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 중앙으로 가시면 근데 이렇게 뭐 여기 중앙에 가시면 이거 부딪혀갖고 밖으로 나가실 수 있거든요. 조심해야 되거든요. 좀 넓은 데로 가서 타도 치고 커팅도 하고 그 다음에 유커팅도 하고 이런식으로 넓은 데서 이렇게 편하게 드리프트를 연습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습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트랙. 여러분들께서 또 드리프트를 편하게 연습하실 수 있는 트랙. 쥐라기에서 쥐라기 공룡 무덤이 있습니다. 네, 이 트랙은 여러분들께서 좀 전에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좀 이렇게 뭐 점프해서 넘어가거나, 점프해서 넘어간다거나, 또는 이제, 아무튼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점프해서 넘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 트랙은 쉬워요. 앞으로 쭉 갑니다. 가셔가지고. 이 트랙도 거의 다 알 거예요. 근데 하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이렇게 공 대시라고 영상 찍고 있습니다. 앞으로 쭉 가요. 쭉 돌고 돌면서 쭉 가고 여기까지 오시면 여기서 이제 딱 떨어지면서 이쪽 앞에 딱 떨어져요. 맞죠? 여기 떨어지는데 다시 여기 동그란 원형 안에서 좀 천천히 딱 떨어지면 공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딱 그대로 앞으로 툭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지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떨어져요. 이렇게 한 번 더 떨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이렇게 연습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품도 치고 등등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이 트랙은 뭐 점프해서 넘어가고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쉬울 거예요. 요 밖으로 떨어지시면은 삐삐 되니까 조심하시고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 트랙 쥐라기 공룡 무덤이었고요. 자, 네 번째 트랙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트랙은요, 신하 오딘의 궁전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트랙은요, 이 드리프트 연습하는 게 조금 가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앞으로 가요. 앞으로 가셔가지고 잡아라. 여기서 뽕 이렇게 넘어가요. 맞죠? 뽕 넘어가는데 넘어가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여기로 가시면 차가 이렇게 올라가지거든요. 이렇게. 오, 잠깐만 다시 뽕 이렇게 넘어가요. 넘어간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딱 기대가지고 이쪽으로 우리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차를 올라가요. 올라가신 다음에 뒤로 딱 차를 바꿔가고 그쯤에서 분석 쓰면서 앞으로 또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너무 떨어졌구나. 올라가신 다음에 뒤로 가신 다음에 부서를 쓰고 이렇게 잘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드리프트를 연습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했는데 생각보다 여기는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이렇게 막 드리프트 연습하고 톡톡이 하고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트랙도 꿀이에요. 연습하고 안 넓은 것 같은데 드리프트 연습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트랙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트랙은요, 도검 구름의 협곡입니다. 이 트랙에서 드리프트를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트랙은 처음에 앞으로 가요. 앞으로 가셔가지고 앞으로 쭉 가신 다음에 여기 지름길 지나고 드리프트 연습할 수 있는 공간 자 여기서 여기 팔각정, 여기 팔각정이 해야 되나? 아무튼 이쪽 오르막길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여기 올라가가지고 좀 더 가요. 좀 더 가가지고 이 나무 쪽에서 떨어져요. 밑으로 나무 쪽으로 떨어지면 떨어지십니다. 그냥 쭉 앞으로 가요. 앞으로 가셔가지고 여기서 왼쪽으로 딱 떨어집니다. 에이 몽골도님 평생 공백 끝은 아니야 깨비. 자, 떨어지시면 여기서도 이렇게 드리프트 연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넓어요. 여기서도 이렇게 드리프트 연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좀 넓어요 생각보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이렇게 뭐 커팅도 하고 연타도 치고 더블 드립도 하고
북커팅도 하고. 자, 다섯 번째 트릭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트릭까지 해서 드리프트를 연습할 수 있는 공간 알려드렸는데, 이 다섯 개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하실 수 있는 트릭으로 해서 드리프트를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카니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트릭은 지라기 공룡 무덤입니다. 지라기 공룡 무덤이 그나마 여러분들이 가시기에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영상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 바. Let me hear you say, oh, oh.